안녕 친구들, 마음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왔을까요? 시작송에 맞춰 멋지게 자리에 앉아보세요. 마음을 만나요, 마음을 느껴요, 마음을 표현해요, 마음을 나눠요. 자, 오늘은 마음이가 어떤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왔을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아 나와라. 안녕 친구들, 난 마음이야. 친구들이랑 같이 만날 생각을 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집에서 달려왔어. 친구가 나랑 놀다가 마음아 일로 와서 우리랑 놀자 라고 불러줄 때가 나는 기분이 제일 좋아. 가끔씩은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 너 저기 가서 놀아 하면 또 왜 너희들 나랑 안 놀아줘 하고 슬퍼질 때가 있어. 옛날에는 엄마랑 같이 놀고 아빠랑 놀 때가 제일 좋았는데 희한하게 요즘은 엄마 아빠랑 노는 것도 재밌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가 제일 즐겁고 신나더라고. 그리고 원에서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도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만나면 우와 엄청 반갑고 신나는 거야. 아, 또 친구랑 놀고 싶네. 너희들 또 이랬던 적 있니?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도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친구 나눠주고 싶고 또 싸우기도 하지만 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너희들 또 이렇게 느껴본 적 있니? 선생님도 그런 적 있나요? 우와, 우리 마음이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네요. 우리가 친구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었나요? 맞아요, 언제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 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 중에 지금처럼 친구랑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항상 같이 놀고 싶고 좋아하는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요? 친구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맛있는 것을 보면 같이 먹고 싶고 또 언제든지 만나도 즐거운 이런 마음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 누가 보이나요? 친구 두 명이 보여요. 같이 블럭 쌓기 놀이를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경험 있나요? 마음 선생님은요, 어렸을 때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인형이 많지 않아서 인형을 가지고 논 적이 별로 없었는데 서울에서 온 친구가 인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옆에서 보다가 어머 너무 갖고 놀고 싶은데 나는 저게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인형을 빌려준 거예요. 아휴,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은 인형을 갖고 놀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인형 다리를 폭 하고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펑펑 울면서 친구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인형을 딱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어? 다리 왜 이래? 아,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막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미안해, 내가 이거 갖고 놀는데 부러뜨렸어. 그랬더니 친구가 처음에는 아, 너 진짜 왜 그랬어? 그러다가 그러면 병원 놀이 하자 그러면서 친구가 의사가 되어주고 인형을 환자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붕대를 감아가지고 고쳐준 거 있죠. 그러면서 나보고 괜찮아, 이거 너 준 거니까 너가 이제는 부러뜨리지 말고 잘 키워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친구가 이렇게 용서해주고 같이 놀아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 선생님은 그 친구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랑했었죠. 우리 친구들도 이랬던 적 있었나요? 야,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네요. 야, 들판에서 놀이동산 갔을 때 같이 저렇게 비눗방울 놀이하면서 같이 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같이 놀 때마다 즐거운 친구들과 함께여서 그런 거랍니다. 와, 이번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같이 소꿉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엄마해, 나는 아빠할게, 너는 동생해, 애기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렇게 함께 놀이하는 역할놀이에서 친구랑 싸웠다고 안 놀고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면 역할놀이가 가능할까요?
그쵸. 소풍놀이 할 때 친구랑 같이 해야 가족이 만들어지고 또 병원도 만들어지고 또 우체국 은행도 만들어지는데, 혼자 놀면 내가 은행장도 됐다가 고객도 됐다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싸우고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톡닥톡닥하기도 하지만 친구는 함께 할 때 가장 신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친구를 봤을 때 서로 좋고 더 있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이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우와, 무엇이 보여요? 누가 보이나요? 친구 두 명도 보이고요. 또 사이좋은 염소들도 보여요. 그리고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옆에서 야, 나 가고 있어 하고 말하는 친구들도 보여요.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이 서로 집도 놀러가고 집 앞도 놀러가고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놀 때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오늘 다 놀고 나서 우리 내일 또 놀자 이 말을 들으면 그날 밤은 잠이 그렇게 잘 오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들과 내일 또 놀 거니까.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같이 어떤 놀이를 할 때 가장 신이 나나요? 저렇게 컵전화기 놀이 할 때? 아니면 소꿉놀이 할 때? 어? 친구들이 뭐하고 있어요? 맞아요. 팀으로 지금 놀이를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들 어떻게 해요? 화이팅 하자!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손모아 손모아! 손모아서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고 서로가 같이 한 팀이라는 응원을 하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친구와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떠한 일을 해냈을 때 나 혼자 일을 해낸 것보다 더 뿌듯하고 더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잘하는 거, 너가 잘하는 거 서로서로 힘을 모으면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은 천하무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던 적 있었나요? 우와,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동동동 내 문을 열어라 하면서 기차놀이 하는 것 같아요. 와, 선생님도 저 놀이 진짜 좋아했거든요. 12시가 되면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는 그 순간에 그렇게 떨리고 막 으악 하면서 잡힐 때 또 다른 친구들이 그 잡힌 친구 또 구해준다고 와가지고 도와줄 때 서로 굉장히 끈끈해지고 우리 친구들만의 가족이 따로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친구랑 같이 가면은 주위에 있는 가게 아저씨들이 형이야? 누나야? 같이 이렇게 가족인 줄 알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선생님이랑 비슷한 키를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가면은 쌍둥이냐고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친구는요 서로 좋아하고 닮아가기 때문에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는 아, 우리 친구가 맨날 우리 집에서 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껴주는 이 마음을 우리 다시 마음 동화 친구들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음 위에 두 손을 살포시 올려보아요. 팔을 벌려 친구 손을 잡아요. 내 친구의 얼굴이 보여요.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친구랑 함께 있으면 나도 자꾸만 웃음이 나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정이에요. 내 마음이 친구 마음에 닿도록 꼭 안아주세요. 따뜻한 친구 손 잡고 흔들흔들 흔들흔들 따뜻한 친구 손 마주대고 눈을 바라보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안고 함께 뛰어요. 이 마음이 우정이래요. 내 마음에 우정이 가득해 랄랄라 신나게 춤을 추어요. 얘들아, 나도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친구와 함께라면 나는 신이 나요. 친구가 속상하면 내가 안아줄래요. 친구와 손을 마주잡고 동글동글 원을 만들어요. 친구야 친구야, 때론 싸워도 미워도 화가 나도 난 네가 좋아. 우리는 친구잖아. 오래도록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어.
너와 나의 우정? 나는 또 누구와 우정을 나눌까요? 우와, 우리 마음 동화에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이는 거 보니까 선생님도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막 친구들 다 모여서 앞에서 딱지치기도 하고 땅따먹기 게임도 하고 기차놀이 했던 것도 기억하면서 아, 다시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뭘로요? 그림으로.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림으로 우리가 친구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한번 담아보기도 해볼게요. 네, 친구는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 이 친구랑 놀고 싶어 라고 보지 않았는데 보고 싶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요. 또 친구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면 어떤 색깔이 될지 한번 여기에 친구의 얼굴도 그려주고 여기에 한번 색깔도 한번 색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를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은 어떤지, 이렇게 친구와 함께 놀러 가고 싶은 것도 그려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 친구가 좋아하는 뭐 공이라든지 기차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색칠해보면서 나는 친구에게 어떤 것을 선물해줄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내 친구 한번 멋지게 그려볼까요? 자, 우리 마음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색칠해주었고 또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주고 싶은 간식도 색칠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친구들 얼굴도 그릴 수 있고 또 가고 싶은 것도 그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 빛깔에 이 마음이 서로 합쳐졌을 때 어떤 색깔이 되는지 한번 색깔을 그려봤어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친구, 노란색을 좋아하는 친구, 이 친구가 서로의 색깔이 합쳐지니까 예쁜 주황색이 되었네요. 내 마음, 너 마음이 함께하니까 또 다른 아름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서로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친구가 서로 나랑 다르지만 친구가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서로를 아끼는 이 마음을 마음빛깔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의 힘, 바로 우정! 우정이라고 한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에게 조금 더 관심 가지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친구와 함께 연결될 때 우정의 마음이라고 한답니다. 이야, 너무너무 예쁜 말이에요. 우정!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 한번 옆에 친구들 한번 보세요. 너와 나의 우정! 친구와의 우정! 이렇게 우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친구가 혹시 힘들지는 않은지, 또 친구가 지금 뭐 도와줄 일은 없는지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도 빌려주고 같이 쓸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또 같이 어딜 놀러갈까? 무엇을 하고 놀면 재밌을까?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놀이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이 마음의 힘, 우정을 노래로 한번 배워볼까요? 랄랄라 우정, 랄랄라 우정.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마음의 힘, 우정. 친구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랄랄라 우정, 랄랄라 우정.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마음의 힘, 우정. 우리 친구들,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마음의 힘, 바로 뭐라고요? 우정! 우정입니다. 우리 함께 우정을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친구, 우리는 친구. 난 내가 좋아, 난 너가 좋아. 이렇게 같이 서로를 보면서 이야기해준다면 우리가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우정의 마음이 다른 친구들에게 같이 전달돼서 더 행복해지고 더 서로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친구라는 사실 잊지 않고 원에서도 집에서도 이 우정임을 마음껏 나누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우정임 누가 반짝거리는지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빨주노초 파남